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경우 봅시다.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면은 여기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4개가 들어가려면 일단은 얘네들의 상황도 쪼개서 봐야 되거든? 그럼 1, 4, 5라고 치자. 1, 4, 5라고 치면은 1이 들어갈 자리 1, 4, 5가 지금 X의 원소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네들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죠? 두 가지죠? 4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5가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왜? 얘가 지금 X의 원소, 얘가 X의 원소, 얘가 X가 X의 원소가 되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할 거거든? 그럼 1, 4,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1이 들어갈 자리 두 가지, 4가 들어갈 자리 두 가지, 5가 들어가는 것도 두 가지.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갔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1, 4, 5가 여기에 들어가서 X는 완성이 됐어. 여기든 들어갔어. 그래서 2의 3제곱까지가 됐는데, 다음. 그러면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이거든? 자, X의 모든 원소 합은 10딱 떨어져야 되니까 X는 끝났어. 여긴 끝난 거야. 이미 픽스가 된 거고요. 그럼 남은 애가 1, 2, 3, 4, 5에서 1, 4, 5 빼니까 2, 3, 2개 남았죠? 그렇죠? 다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를 했으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왜? 이건 원소가 3개가 여기 들어찼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와 3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 거죠.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3은 바깥쪽에 써주면 완성된 거예요. 뭐가? X의 원소의 합이 10도 됐고요.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총 4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건 만족시킨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 또 1, 4, 5 한번 했고 또 2, 3, 5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근데 동일하게 계산이 될 거예요. 동일하게 계산이 돼요. 1, 아니 2, 3, 5인 경우에도 다음 더하기.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1, 2, 3, 4예요. 1, 2, 3, 4가 들어가야 되는 건 X의 원소니까 여기나 여기 두 가지씩이기 때문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가지,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가지. 그래서 2의 4제곱까지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이미 끝났죠? 왜? 합이 10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여기는 원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 1, 2, 3, 4, 4개가 여기, 여기로 해서 원소 4개를 다 충족시켰죠. 끝났죠. 두 번째. 자, 그래서 주석을 달아주자면 이건 뭐죠? X의 원소들이 자리 선택하는 거였죠. 이거는 뭐였죠? Y의 원소 선택하는 상황이었죠? 이거는 요거 요거 두개 집합 종류 선택하는 거였고 지금 얘는 어떤 상황? 1, 2, 3, 4가 X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을 한 거죠. 두 번째 합집합이 4 이하를 했으니까 이번에 합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는 나올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이 상황은 버려야 되는 거죠. X가 이렇게 원소 4개 가지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요거 두 번만 생각하면 되고요. 1, 4, 5이기 때문에 됐죠? 1, 4, 5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2의 3제곱까지. 그럼 여기 원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이미 원소 3개가 여기 두개 자리 중에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나머지 2, 3은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2와 3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그 집합이 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이 되므로 16가지가 되고요. 끝났어요. 8이 16, 32. 32 더하기 2의 4제곱이니까 16. 48, 48 더하기 16, 64. 2번이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들은 다 관건이 뭐냐면은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 방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 유죄 질문 없어? 아, 너네들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너네 금요일 날은 차라리 아예 금요일 수업을 빼고 수요일로 옮기는 거는 어떻니? 뭐 원서 접수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수능 보고 대학 결과 발표 났으면은 2월쯤에서 아마 학원에서 연락이 다갈 거야. 고등학교 때한 번이라도 다녔던 애들은 학원에서 연락이 다 들어가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대학 결과 그 1층에 자 레벨 2 3번 4번 보자. 8개의 문자 AA, BB, CC, EF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양끝에 항상 선생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건 나왔으면 조건부터 만족을 시키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양끝 모두의 자음을 나열하고 그러면 자음 먼저 나열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얘기했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상대를 먼저 나열하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낑겨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나열하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선생님 자음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잠깐만. 얘가 자음이죠? 아이고. 여기까지 자음? 요거 자음. AAE가 모음이죠? 영어로 약하대서. 영어가 약해서. 자, 그러면 먼저 저기서 양끝 모두의 자음을 나열하고. 그럼 양끝 모두의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아, 그러기 전에 얘네들을 그냥 나열하면 되겠죠? 저거 네, 요거 다섯 개만 그냥 나열해버리면 양쪽 끝에 자음이 오게 될 거야. 그럼 그 사이사이, 그 안쪽에다가 모음을 낑겨 넣으면 되겠네. 그럼 조건 다 만족시키겠네. 됐지? 이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거 같은 것이 있는 나열. 자음이. 헷갈려. 다섯 개고요. B가 두 개, C가 두 개니까 같은 것이 있는 나열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죠? 자음을 먼저 나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음이 나열이 됐어요. 그럼 자음이 나열이 돼서 자. 자음이 다섯 개가 나열이 됐고요. 다음 모음끼리는 모음이 지금 몇 개냐면 세 개거든. 그세 개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면 돼요. 그럼 끼어 들어갈 자리를 선택합시다. 네개 중에 세 개의 자리를 먼저 선택합시다. 모음 자리 선택. 다음 모음 자리를 선택을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여기에다 모음을 넣을 거야. 근데 모음이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은 AAE로서 A가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거 나열. 서로 다른 세 개의 자리에다가 AAE를 나열하는 방법은 됐죠? 정답이에요. 됐죠? 4번이요. 4번 봅시다. 2부터 6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중복 허용 5개 선택. 5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수의 곱이 3의 배수이지만 9의 배수
그러니까 3의 배수이지만 9의 배수가 아닌 이라는 말은 각 자리 수에 곱, 그러니까 다섯 자리를 내가 만들 건데 여기에 3이 두번 들어가도 안 되고 6이 두번 들어가도 안 되고 3과 6이 다 들어가도 안 되는 거야. 그치? 왜? 3이 두번 들어가면 9의 배수가 되고요. 3과 6이 둘다 들어가도 9의 배수가 돼요. 6, 3, 18. 18의 배수가 되니까 각 자리를 곱할 거잖아. 그래서 9의 배수가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3의 배수이지만 9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3이 한 번만 들어가거나 6이 한 번만 들어가거나 어쨌든 한 번씩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됐죠? 다른 조건 없죠? 오케이. 자, 3 또는 6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3이 하나가 들어가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3이 하나 들어가고, 잠깐만 기다려봐. 3이 하나가 들어갈 자리 선택해야 되는 거죠. OC1. 그럼 3이 들어갔다 치면은 나머지 자리엔 2, 4, 5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세 가지. 3의 4제곱이네. 끝이네? 3의 4제곱 9, 9, 81, 810. 정답 5번이요. 맞니? 자, 주석 달아줄게. 3 또는 6. 3 자리 선택. 각 자리에 2 또는 4 또는 5를 중복하여 나열하는 거예요. 됐죠? 중복순열이죠. 과제가 너무 적었다, 야. 그치? 박통. 좀 2단원, 3단원 이렇게 쭉쭉 할걸 그랬다. 2단원까지 과제 낼거 그랬네. 2단원까지 다푼 사람. 유리마, 말잘 들었어, 너는? 와, 한슬이네? 내가 니네들한테 PDF 보내줬었니? 보내준 기억도 안 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걸로 안 보내줬지. 여기 아래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본 PDF 파일을 타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20조의 배포권을 침. 이걸로 안 보내줬지. 이걸로 안 보내줬지. 이걸로 보내줬다고? 그럼 이 파일이 지금 4쪽 4쪽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뭔 상관이야? 생각해 보니까. 야, 이씨, 4쪽은 저 위에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5쪽 없는 게뭔 상관이야? 어차피 개념이 이건데. 아, 문제가 있어? 아, 유죄인데 뭐안 풀어도 되지 뭐. 왜? 쉽잖아, 유죄. 여기니? 아. 아, 1부터 국가제자연속 하나씩 적혀 있는 9개의 공을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9개의 공을 같은 종류의 상자, 그러니까 상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3개, 그러니까 분할만 하라는 거죠. 분할까지만 하라는 얘기고요. 3개의 다음 조건을 각 상자에 넣는 공의 개수는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 한 상자에 넣는 모든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의 배수인 상자의 개수는 3개이다. 아, 이게 그러면 니네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12의 배수가 되려면은 3의 배수가 일단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개, 아, 세개 모두 다. 세 개의 상자 모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3의 배수가 일단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1부터 9까지 중에서 각도의 특징 중에서 3이나 9 같은 경우에는 4의 배수가 같이 딸려 들어가야지만 12의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3, 6, 18. 그냥 짝수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3의 배수랑 2의 배수가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6의 배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서 3이나 9 같은 경우에는 4의 배수가 낑겨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12의 배수가 되고요. 다음, 6이 있는 경우에 6은 짝수 아무나 들어와도 돼요. 왜? 6, 22, 6, 4, 24. 다 12의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6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짝수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데 3이나 9 같은 경우에는 4의 배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4의 배수가 딱두 놈밖에 없네. 4랑 8밖에 없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짝꿍짝꿍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3, 4, 8, 9 또는 3, 8, 4, 9 이런 식으로 짝을 맺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짝이 몇 가지? 두 가지가 되죠. 그럼 짝이 두 가지가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3, 4 끝났습니다. 여기 8과 9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여기도 12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6 들어가야 되는 거죠. 6 들어왔으면 4하고 8은 끝났으니까 남은 짝수가 2밖에 없네요. 그럼 2가 들어갔습니다. 됐죠? 끝났어요. 과학들이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뭐, 각 상자가 다르게 생긴, 뭐, 이런, 같은 상자가 아니면 분배까지 들어가야 돼. 분할까지 하고 곱하기 마지막에 3 팩토리얼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끝났어요. 얘 끝났죠? 각 상자 두개 이상씩 다 들어갔죠? 1이 들어갈 거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3에 세 제곱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1이 들어갈 자리가 왜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 상자 세 개는 서로 다 다른 상자가 된 거니까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거야. 같은 상자가 아니야, 지금은. 왜? 이미 공이 들어가 버렸으면 그때부터 그거는 다른 상자가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니네들 방 배열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들어가 있는 301호야. 그럼 니네들은 거기 안 들어오려고 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방이 다른 방이 돼 버리는 거야. 만약 301호 내가 안 들어가 있으면 니네들은 방을 선택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렇지? 좀 다른 비유가 좀안 맞는데 아무튼 그래요. 상자가 다른 상자가 돼 버리는 거죠. 아, 계산 안 했네요. 27 곱하기 54. 정답 2번이니? 7번이요. 문과 아이들이 입장할 시간이 됐는데. 어른 4명과 어린이 5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으려고 한다. 아. 기억하니? 자, 저 문제 읽지 말고 잠깐만. 9명이 여기 삼각형 테이블에 앉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어떻게 계산해? 9팩 나누기. 왜 3이야?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했던 게 원순열을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겹치는 수만큼 나누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그럼 생각을 해봐봐. 이 자리는 회전시켰을 때이 자리랑 회전시켰을 때이 자리랑 같아진단 말이야. 즉, 세 개의 자리가 같은 자리가 돼. 그럼 원순열에다가 여기다 9명을 배치시키는 방법은 왜 9로 나누냐야. 9팩 나누기 왜 9야? 딸깍딸깍딸깍딸깍 9번 겹치니까야. 모양이 똑같은 거거든. 9번이나 똑같으니까 9로 나눈 건데 얘는 3번밖에 겹치지 않단 말이야. 왜? 딸깍딸깍 딸깍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방식이기도 하지만 똑같지만 다른 의미로는
9팩 나누기 9 곱하기 3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무슨 방식이라고 했었냐면 먼저 원순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원순열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3을 곱하니? 서로 다른 자리의 개수만큼 곱하라고. 그러니까 생각 방식이 다른 거라니까? 아, 답은 똑같아. 답은 똑같은데 생각 방식이 다르고 얘는 뭐였지? 겹치는 자리만큼 나누는 거예요. 중복되는 자리만큼. 근데 얘는 뭐였죠? 먼저 원순열을 만든 뒤에. 원순열 만든 뒤에 서로 다른 자리가 세 가지거든. 다 같은 자리가 아니거든. 서로 다른 자리가 세 가지 종류가 나오면 곱하기 3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 배웠어. 아, 진짜. 너무하지 않아? 새로운 거 배운 거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도, 저런 반응 해주니까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는 애들보단 낫잖아. 야, 여기에 몇 명이냐? 10명 안 치는 방법에서 몇 가지야? 2?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조수미만 말하세요. 자, 10팩 나누기. 네가 답을 말해봐. 들어와! 10팩 나누기 3 곱하기 2? 나누기 3? 그리고 곱하기 2야. 뭐야? 똑바로 말해봐. 3 곱하기 2분의 10팩. 이거야? 무슨 생각이니, 너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너는 무슨 생각인지가 아니라, 무슨 생각 방식으로 요 식이 나온 거니? 라고 난 좋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기해 볼래, 한번? 아니, 서로 다른 자리가 여기 세개두 개니까 5로 나눠야 돼. 이건 6이다. 그럼 5로 나누는 거야? 너이 방식이야, 이 방식이야? 왼쪽 거? 왼쪽 거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왼쪽 거로 계산되냐? 그냥 2로 나눠야죠. 그럼 왜 5로 나눠요? 그걸 설명해봐. 그럼 내가 왜 2로 나누는지 설명해 줄 테니까. 아, 넌 그렇게 숫자를 셌구나. 이게 회전하에 같은 자리지. 그럼 우리가 나눌 때왜 3으로 나눠? 왜 겹치는 건데? 회전하에 같은 자리가 되니까. 그럼 얘는 회전하에 같은 자리가 다몇 개씩으로 생겨? 다. 그래, 다두 개씩으로 생기잖아. 너는 지금 뭘센 건지 난 알거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색깔과 도형이 총 다섯 가지 종류니까 5로 나눈 거지, 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거면은, 아니, 너 이따가 할 거야, 너. 이따가 질문 여기 받아줄 거야. 따로 받아줄 거야, 이따 9시에. 그러면 맞아.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 방식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다시 잘 봐봐. 우리가 10팩으로 계산하면은 10팩은 뭐냐면 이 10개의 자리가 다 다르다라는 생각인 거야. 근데 이게 원순열 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돌아서 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요로 돌렸을 때 이렇게 오거든? 그치?
그러니까 돌렸을 때 겹치는 자리가 다 몇 자리씩 생기냐면 다 두 자리씩!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야. 됐지? 자, 또 다른 생각 방식은 뭐가 있죠? 10팩 나누기 9팩으로 해서 먼저 원순열로 만드세요. 그럼 먼저 원순열로 만들었다라고 치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야? 원순열로 만들었으면 10개의 자리가 다 회전해서 다 같은 자리라는 의미인 거거든? 근데 다 같은 자리야? 아, 잠깐만. 아, 미안해. 10으로 나누지, 왜. 자, 그럼 얘가 지금 10으로 나누면은 다 같은 자리라는 의미로 원순열로 계산을 한 거잖아. 다 같은 자리야? 아니잖아. 얘랑 얘랑만 같고, 얘만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쟤네들은 다른 자리라는 얘기니까 얘네 다 뭘로 계산한 거야? 다 같은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자리의 수만큼 곱해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고 나는 웬만하면 요걸로 생각해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걸로 계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 그게 안 돼. 뭔지. 자, 이 문제 풀고 봅시다. 어른 4명과 어린이 다 들어와서 일단 그냥 앉아있어. 얘들아가 아니라 얘야. 어른 4명과 어린이 5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으려고 한다. 삼각형의 모든 변에 대하여 삼각형의 한 변에 3개의 의자가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이 앉도록 적어도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어른이 앉도록 9명이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지요. 6권으로 봅시다. 6시 수업 맞아. 너 6시부터 맞아. 괜히 지각했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지각 아니야. 아니면 차라리 니네 성남에고 니네 5시에 왔을 때 5시부터 6시까지 그냥 저걸로 할까? 개별 질문 시간이랑 과제하는 시간 이런 걸로 해줄까? 클리닉 시간으로 해줄까? 그냥? 차라리? 시장은 다 같이 그냥 6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 그러니까 니네들 개별적으로 니네들 뭐 풀고 있는 문제집들 없겠지만 과제도 안 하는데 뭐 혼자 문제집 갖다 풀겠니? 아니 밀린 부분들 있잖아 니네. 각기 뭐 다른 학원 것도 갖고 와도 돼요. 아니 수학 예전에 다녔던 학원. 내가 영어학원 거 국어학원 거 갖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난 그 문제를 풀질 못해. 영어를 읽지도 못해 나는. 독어 읽지도 못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학원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교재들 있잖아. 소민우 쌤이랑 오답 안 된 거 있을 거 아니야. 없니? 너는 성실하니까. 자, 그런 것들 갖고 와서 질문하는 시간을 6시까지로 할까라는 얘기야. 없어요. 여기 와 있으면 되잖아. 왜 그래? 뭘 방황을 해? 앉아서 공부하라니까? 네가 고3이라니까? 그걸 왜 방황이라 생각을 하지? 공부하는 거지. 내가 와서 열어놓고 기다려주겠다고. 질문 선생님으로 앉아있겠다고 내가. 아니 해주겠다고 내가 그러는데. 아니 나도 6시 오면 그냥 좋은데. 와서 그냥 니네들 가서 밥 먹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수다 좀 떨다가 핸드폰 갖다가 와. 그러면 나도 6시 오면 좋지 뭐. 아니에요. 나 오늘 3시에 와가지고 아 왜 이렇게 일찍 왔지 하고서는 혼자서 그냥 앉아서 핸드폰 하고. 아니 사색하고 있었어. 야, 좋게 얘기해. 왜 게임하고 있었다고. 좀 약간 부정적이잖아. 야 그 나는 게임해도 되는 나이야. 어머 게임하다고 막 되게 비하듯 듯한 말투 하잖아. 자, 하자. 이거 보자. 니네들 문과는 질문 못 받은 거 앞부분들은 이따가 9시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9시요? 9시부터 질문. 생각하자. 어린 4명이구나. 보자. 어린이만 앉으면 안 되죠. 그치? 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른 4명과 어린이 5명인데, 그러니까 여사건을 우리는 뭘로 계산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홉 명이 적이 않는 경우의 수는 900 나누기 3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조빈이? 저기 아홉 명 안 치는 거. 900 나누기 3이지? 왜? 아니, 됐어, 됐어. 이제 그만할래. 900 나누기 3이고요. 그 다음. 그럼 거기서 빼면 될까? 어린이가 3명이 몰빵으로 앉아버리면 여기 변에는 어른이 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여기에 몰빵으로 앉는 경우를 빼면 그럼 여사건이 되나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어린이 3명이 앉는 경우를 빼버리면 어린이 3명이 안 앉았으면 어른이 앉았고 한 명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여사건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3명이 한 변에 몰빵으로 앉는 경우로 생각합시다. 5명 중에서 3명 골라야 되겠죠? 다음. 5명 중에서 3명 골랐고, 학생 2명 남았고, 그러면 3명이 앉은 자리, 한 팩토리얼도, 잠깐만, 나열도 해야 되긴 하지만, 5명 중에서 3명이 그냥 안 쳤다라고 생각하면 되네. 곱하기 3팩. 5P 3분 하면 될것 같은데. 다음. 그러면 여기서 원순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인원이 몇명 남았냐면 어른 4명, 어린이 2명. 그러면 걔네들이 6팩으로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봅시다. 이거 원순열 들어간 거예요. 원순열 들어간 거예요.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왔어. 그럼 그 3명이 한 변을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3변 중에서 한 변을 골라야 되는데 3변이 다 어떤 변이야? 똑같은 변이야. 3변이 다 똑같은 변이라고. 원순열에서는 변이 다 똑같은 거야, 얘는. 아니, 2변 선택 하나, 2변 선택 하나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라니까. 회전하면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변 고르는 게안 들어갔으니까 결국 원순열이 계산이 된 거라는 얘기야. 아니면은 그냥 하세요.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원순열이니까 다시 3으로 나누시면 결국엔 1이니까. 안 쓴 거라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어쨌든 원순열 들어갔다는 뜻이야. 이게 정답 같은데, 그냥? 끝난 거 같은데? 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 6명은 왜 그냥 6팩으로 계산을 하는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어린이만 앉아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이제 여기는 나머지 6개의 자리는 뭐가 되면 서로 다 다른 자리로 구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 나머지 6개 자리에다가 6명을 앉히는 방법은 6팩토리얼이니까 그냥 6팩으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정답. 됐죠? 정답 나오니? 다행이다. 자, 5분 드립니다. 5분? 너무 긴가? 3분? 1번 풀어보세요. 아, 못풀건 알아. 근데 시도 해보고 나서 풀어주겠다는 뜻이야. 지금부터 같이 하는 거야. 왜 애들 안 들어오니? 왜안 오니? 지후랑 은재. 오겠지 뭐. 갔다 와도 돼요. 봅시다. 원 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인 같은 종류의 바구니가 4개가 있다. 그 원순열이네요. 이 4개의 바구니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흰 공 5개와
이게 이런 문제들이 그 수가 갖는 특징들이 들어가거든. 다음 검은 공 3개, 1부터 3까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각 바구니에 공을 2개씩 담는다. 총 8개, 2개씩 다 넣을 거고요.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는 없다. 그럼 검은 공은 다 각각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 그러니까 이해가죠? 나의 말은 무슨 얘기야? 검은 공이 다 따로따로, 바구니 따로따로 들어가야 돼. 자, 다음. 한 바구니에 담는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인 바구니의 개수는 3개이다. 그러니까 4개 바구니 중에서 3개 바구니만 3개 바구니에만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 그럼 얘는 곱이 홀수. 됐죠?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합시다. 자, 첫 번째. 요놈 가지고 케이스 나눌게요. 직접 계산을 할 거예요. 그 곱이 홀수가 되고, 그 홀수 모두 전부 흰 공인 경우. 그 곱이 홀수가 되는 바구니가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 홀수, 홀수. 나머지 다 짝수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나 숫자들을 봐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써놓고 보는 거야, 지금. 그래야지 좀 보이거든? 내 머리가 딸려가지고. 곱이 홀수로서 이게 빠졌어? 그럼 짝수가 3개가 남아? 짝수 3개 담을 수 있지. 괜찮네. 이거 말고 다른 사건 있을까요? 다른 케이스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곱이 홀수가 된 놈을 가지고 직접 세자.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전부 흰공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곱이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1, 3, 5 중에서 1, 3, 5세개 중에 두개 골라야 돼. 흰색으로 써야지. 두개 선택했고요. 그래서 1과 3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치자. 다음. 그러면은 1과 3은 끝났고요. 2, 4, 5가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2, 4, 2는 요거, 2, 4, 2, 요거까지 요거 세 개는 서로 다른 바구니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요. 지금 분할하고 있는 거예요.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집어넣었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짝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 셋이 끝났죠. 그럼 1, 3, 5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몇 가지? 3팩. 됐죠? 그러면 지금 바구니 4개가 끝난 거야. 만들어진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바구니 4개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그 서로 다른 4개의 바구니를 원순열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3팩 들어가시면 원순열로 나열하게 된 거죠. 첫 번째 3팩? 아, 얘는 뭐냐면은, 남은 홀수 있지? 남은 홀수를 바구니에 넣는 거. 넣는 방법의 수. 왜 그러냐면, 1, 3, 5 중에서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나머지 모든 공들 중에서 짝수가 세 개밖에 안 남았거든? 그거를 나머지 바구니 세 개에다가 넣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서 계산 안 들어간 거야. 원래라면 여기 곱하기 1이 있어야 돼요.
요 1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요거 짝수공을 넣는 거예요. 짝수공. 뭘 바꿔서 넣어요? 바구니는 다 똑같아요, 지금. 자리는 왜 바꿔요? 원순열은 나중에 계산할 거거든요, 지금. 지금 그냥 이거 쟁반 없는 거야. 쟁반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바구니 4개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은 바구니 4개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그냥 집어넣는 거라니까. 그러면 1, 3 빼서 넣었어. 흰 공, 1, 3 빼서 넣었어. 그럼 나머지 3개 바구니 똑같은 게 그냥 여기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지. 거기다가 2, 4, 2 집어넣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한 가지로 계산한 거고. 그럼 이제 2, 4, 2가 들어갔으면 이제 바구니 4개가 다 뭐가 됐어? 다 다른 종류의 바구니가 된 거야, 이제. 바구니에 다 구별이 돼. 그럼 그 상태에서 나머지 2, 4, 2가 들어간 바구니에다가 남은 홀수 3개를 넣는 방법이 3패까지. 그럼 이제 바구니 4개가 다 다르게 완성이 됐어. 이제 원순열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3패 계산하시면 끝났죠. 다음. 네. 자, 요거 계산합시다, 이제. 역시나 곱이 홀수인 바구니를 가지고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이런 문제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왜 곱이 홀수가 되는 바구니를 뭐 따로 생각하나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특징이 지금 곱이 홀수가 되는 바구니가 하나를 따로 빼는 게 특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말이 다르게 나와 있지만 짝수인 바구니의 세 개는 세 개다. 저걸로 하는 게 케이스가 적을 테니까. 자, 그럼 곱이 홀수가 되는 거. 역시나 세개 홀수, 흰 공세개 홀수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넣었습니다.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곱이 홀수인데 흰공 하나, 검공 하나라고 그랬죠? 미안합니다. 흰공 중에서 홀수 하나 고르시고요. 검은공 중에서 홀수 하나 고르시고요. 그걸 바구니에다가 넣었습니다. 1, 3. 요렇게. 바구니는 지금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됐죠? 이거 바구니, 아, 이거, 야, 아, 그리고 수특 변형 문제는 4월 초에 나올 예정이거든?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들도 수특을 이제 받아서 그 변형 문제 지금 뽑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들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4월 초쯤 예상을 하길래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4월 초쯤 완성이 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 수특을 완벽하게 해놓고, 수특을 완벽하게 해놓읍시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우리는 수특을 중간고사 범위까지를 끝내놓읍시다. 안 많아. 야, 겁나 얇잖아, 문제지. 자, 그럼 여기 이거 끝났죠? 홀수 바구니 끝났어요. 홀수 바구니 끝났고, 여기 다 뭐가 돼야 돼요? 짝수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랑 얘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짝수는 3개밖에 없거든. 그게 또 이제 숫자들에서 나타난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고선 하는 게 제일 좋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짝수인 바구니가 3개인데 짝수가 총 3개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은 2, 4, 노란색 2를 여기다가 넣는 방법은 몇 가지니, 지우야?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 계산은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가 들어갔고, 4가 들어갔고, 노란색 2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홀수가 3개가 남았고요. 그 홀수 3개를 여기다가 나열해야 되는 거죠. 알겠어. 자. 노란색은 없습니다. 다 검은색이요. 한 바구니에 검은색 두 개가 들어갈 수 없다. 아! 아! 요거? 그렇네. 역시.
여기서도 확통 1등 하는 거야? 잠깐 얘가 들어갈. 야, 그럼 뭐가 잘못됐어? 여기가 잘못 계산됐지, 그지? 어떻게 계산돼야 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두 가지. 다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 이렇게 나열이 3팩토리얼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야죠. R인가? 팩토리얼? 팩토리얼? 뭐였지? 리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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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 더하시면 정답 나오겠죠. 안 나오면 큰일인데. 66에 36 곱하기 3. 108. 그렇네. 얘도 계산 잘못됐네. 그거 생각 안 했네. 고려해야 되는데. 남은 홀수 넣을 때 지금 이거 요 그림이죠? 여기까지 계산된 게요 그림이거든요? 그럼 남은 홀수가 노란색 1이랑 3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몇 가지? 2팩. 이렇게 계산되네요. 요 1은 뭐야? 이쪽에 있는 홀수공 누구 남았어? 그러니까 1, 3이 들어서 5 남았잖아. 예를 들어서 1, 3이 들어갔으면 5가 남은 거죠. 그 5가 들어갈 자리가 한 가지 자리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못 들어가거든. 그렇네. 요거 32. 여기 있는 3개의 홀수들 중에서 3개의 홀수들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넣는 방법이 32 가지고. 그럼 1, 3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5 남았고요. 1과 3은 끝났죠? 자, 다음. 그럼 나머지에는 다 뭐가 들어가야 돼? 짝수가 하나씩 들어가고 홀수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 홀수 하나, 짝수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남은 짝수가 2, 4, 2고 그걸 여기다가 넣는 방법이 한 가지. 자, 그리고 나면은 남은 홀수가 흰색, 노란색 두 개거든? 그럼 노란색 두 개랑 흰색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노란색 1, 3이 여기에는 못 들어와. 왜? 그럼 노란색 두 개가 돼 버리거든. 아,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두개못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1, 3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럼 1, 3, 3, 1. 2팩. 다음, 여기에서 1, 3 들어갔으니까 1, 3이 들어간 경우 5가 남았는데 5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나머지. 요건 뭐야? 원수열. 3이 6, 6에 36, 6, 2는 4, 6에 24, 6, 4, 24, 2, 6, 2, 12, 144. 그래? 180. 정답 180이야? 다행이다. 레벨 3에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저 말이죠, 저 말. 알았어. 근데 너무 풀었는데 우리 기만했어. 맞아. 아니, 지우는 악한 마음 안 가져. 맞아요. 그래. 그건 알고 있잖아, 우리가. 지우는 착하다라는 걸. 악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걸. 자, 요 정도 시간 지났으면, 교수님, 수트 풀어봤어요? 아니면 그냥. 풀어본 것도 있고. 아, 원래, 아, 저 인간 안 풀어보는 인간인데 웬일을 풀어봤냐, 너 그런 의미인 거지? 1, 2, 3, 4의 세 보문집합 ABC의 모든 순서쌍 ABC, 요건 방금 풀어본 거야, 그러니까. ABC의 개수 순서쌍을 구하시오. 자, 생각하자.
A와 B의 합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선생님, 집합 나오고 부분 집합의 개수 뭐 순서상 이거 나오면 무조건 벤다이어그램 그리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A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래. 그럼 A와 C는 교집합이 없단 얘기죠. 원래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던 게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노멀하게 항상 이렇게 그려도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대신 여기엔 원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하자 그냥. 전체 집합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뭘로 풀 거냐면 여사건으로 풀 거야. A가 공집합인 경우, C가 공집합인 경우, 둘다 공집합인 경우로 계산해 주면 될 거예요. 그죠? 다음.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은 세자. 모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A와 B는 합집합. 그러니까 가족권만 만족시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은 세자고. 그럼 선생님, 생각 방식이 뭐예요? 일단 A합 B가 3이니까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일단 고르셔야 되겠죠?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골랐고요. 그럼 그 원소 4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그 세 그 그 3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3군데예요. 그렇죠? 여기도 되죠. 자, 그래서 총 4군데예요. 각각의 원소 3개마다 4개, 4개, 4개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4의 세제곱으로 되고요. 됐죠? 그러면은 지금 가족권을 만족을 시킨 거야. 그럼 여기 픽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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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조건은 자, 다음 원소가 그러면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죠. 그 원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곳과 이곳 두 군데예요. 따라서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가를 만족시키는 모든 경우의 수고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뺄 거야. 뭘 빼면 되니? A가 공집합인 경우, C가 공집합인 경우, 빼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맞게 계산을 합시다. 먼저 A가 공집합인 경우를 해봅시다. 그럼 A가 공집합이야. 원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A합 B가 3이야. 4개의 원소 중에서 4개의 원소 중에서 일단 3개를 골라야 돼요. 1, 2, 3, 4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골랐습니다. 그럼 그 3개의 원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두 개씩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 됐죠? 됐죠? 끝났어요. 여기 끝났어. 끝났어. 계산 끝났어. A합 B는 끝났어. 됐지?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있을 텐데 세 개 뺐으니까 하나의 원소가 자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 여기 두 가지야. 근데 지금 이 계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머지 하나의 그 원소가 여기 들어갔고 4개 중에서 3개 고른 놈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간 경우가 이 안에 계산되어져 있거든? 즉,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A도 공집합, C도 공집합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A가 공집합인 경우를 계산하면은 이 안에는 A도 공집합이지만 C 또한 공집합인 경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C가 공집합인 경우를 계산을 하지만 A 또한 공집합인 경우가 계산이 되므로 교집합 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둘 다에서 중복해서 빠지는 건 다시 더해줘야 되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근데 이제
C가 공집합인 경우 생각합시다. 됐죠? C가 공집합이죠. 그럼 C가 공집합이면 일단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는 고르셔야 돼요. 1, 2, 3, 4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 골랐고 그 3개의 원소 마다마다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3개씩이니까 3의 3제곱 잠깐 필기하지 말아봐. 왠지 불안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왠지 느낌이 들어서. 자, 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잖아.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개 골라야지. 숫자 4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집어넣는 방법이 요거야. 그럼 여기도 끝났고 여기도 끝났고 여기도 끝났지?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의 원소는 밖에 있어야 되는 거지. 됐죠? 두 번째. A도 공집합이고 C도 공집합인 경우를 생각을 합시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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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네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야 돼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니까. 그럼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 개는 다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리 골랐더니 한 가지씩밖에 없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야. 세제곱 그게 1의 세제곱인 거야. 다음.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남았죠? 그 하나의 원소가 자리 선택하는 건 바깥쪽. 여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계산해 봅시다. 16 곱하기 4. 64. 27 곱하기 4. 108. 빼기 4. 야, 이거 얼마야? 172에서 4 빼니까 168이니? 이거 얼마야? 4의 세제곱. 64 곱하기 8. 512. 512 빼기 168. 344. 정답이니? 우와. 정답입니다. 정답. 그냥 숫자 보이시죠? 12개 숫자 보이시죠?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 다 각각 2개씩 있어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 12장의 카드가 모두 1열로 나열할 때 서로 이웃한 카드에 적힌 두수의 최대 공약수가 항상 5의 약수. 5의 약수는 1과 5밖에 없습니다.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자, 그러면은 니네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딱 들어가자마자 요 조건 보고선 들어야 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네들이 숫자가 왜 6가지밖에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6가지의 수들 중에서 그럼 최대 공약수가 1이나 5가 아닌 즉 이웃한 두 수가 1이나 5가 안 되는 경우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 누가 이웃하면 안 되니? 2, 4, 6 짝수는 서로 이웃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1, 3, 5는 이웃해도 되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이 두 개고 3이 두 개고 5가 두 개야. 그럼 1, 두 개는 서로 이웃해도 돼. 5, 두 개는 아 서로 이웃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3, 두 개는 서로 이웃하면 안 돼. 왜? 3, 두 개가 서로 이웃해버리게 되면 최대 공약수가 3이 돼버리거든. 그냥 그런 걸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킬러로 잘 나오는 건 알잖아. 니네들 숫자로 뭐 나열해서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 다음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렇지. 3이랑 6이랑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3과 6은 아시죠? 이웃하면 안 되죠. 2랑 6은 당연히 2, 4, 6은 어차피 안 된다고 얘기했고 3이랑 6도 안 되고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나열합시다. 케이스를 이렇게 나눕시다.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굴 2, 4, 6이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항상 뭐부터 나열했었어? 상대 먼저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굴 먼저 나열해야 되냐면 1, 3, 5를 나열을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1이 두 개, 3이 두 개, 5가 두 개니까 나열을 할 건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1, 3, 5를 먼저 나열하는데 3이 이웃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차라리 생각 방식을 이렇게 하자고. 3을 이웃해서 나열을 시켜버리고 3과 3 사이에다가 숫자를 끼워 넣자. 왜 그러냐면, 봐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럼 여기다가 숫자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돼? 2나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6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2가 들어왔다고 치면은, 여기와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오면 안 돼? 6이 들어오면 안 되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럼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개의 자리네. 그럼 3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이 되면은, 그럼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개수가 바뀌게 되네. 그렇네. 그러니까 3이, 그래서 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가 잘 보세요. 나열이 되는데 3과 3이 이웃하게끔 나열이 되는 경우와 1, 3, 5가 나열이 되는데 먼저 3과 3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3 때문에 누가 나열되는데 문제가 생기냐면 6이 문제가 생기거든. 그 6이 들어가 있으면 자리 개수가 바뀌거든. 이 경우와 이 경우에.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게요. 케이스를 왜 이렇게 나누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3이 이웃하도록 조건. 그럼 3두 개, 1두 개, 5두 개인데 3이 이웃하면 이웃하게끔 하려면 내가 생각 방식 뭐라 그랬지? 얘네 둘을 덩어리 만들라고 내가 얘기했었지요. 이웃하게 하는 방법은 덩어리 만드는 거야. 그럼 덩어리 만들었으면 1 있고 1 있고 다시 1이 있고 1이 있고 3, 3 요거 있고 5, 5 요렇게 있는 거야. 얘네들을 나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덩어리 몇 개? 다섯 덩어리를 나열하는데 얘네 둘이 같은 거야. 같은 것이 있는 나열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이 됐어. 됐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자. 하나의 케이스를 쓴 거야. 됐죠? 그럼 먼저 6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합시다. 6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안 되죠? 네 개의 자리가 있죠. 네 개의 자리 중에 두 개를 선택하여 6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6자리. 그럼 6이 들어갔어.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은 여기 누가 들어와야 돼? 2 또는 4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얘는 뭐야? 3 사이에 2 또는 4가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2 또는 4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남았냐면은 2가 하나 남았고 4랑 4가 남았는데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6 옆은 안 되고 요거 2의 양 옆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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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가지죠? 그러면 네 개의 자리 중에 세 개의 자리를 선택을 먼저 하고 그세 개의 서로 다른 자리에다가 같은 것이 있는 나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지? 자, 3이 이웃하지 않을 거야. 그럼 3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자, 1, 1, 5, 5를 먼저 나열해야 되는 거야. 3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들어갔어. 그러면 1, 5, 1, 5, 요딴 식으로 된 거야. 그럼 3이 들어가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자리가 있고요.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의 자리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3의 자리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럼 3의 자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6이 들어갈 자리가 변동되거든. 아까는 6이 들어가 있었는 자리가 4개 중에 선택키였거든. 근데 이번엔 몇 개인가 봅시다.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여기. 어떻게 됐죠? 3개의 자리로 줄어들었어요. 4개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3이 이웃하게 있는 경우랑 그게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눈 거고요. 3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골랐습니다. 얘는 뭐냐면 6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6의 자리를. 그래서 여기에 6이 들어갔고요. 여기 6이 들어갔어요. 끝났죠? 이제 뭐가 남냐면은 2가 2개, 4가 2개 남았는데 그 2와 4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골라 봅시다. 성남회가 점점 불씨가 꺼지고 있어.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중에서 자리 몇 개 골라? 네 개. 네 개. 그 네 개 자리에다가 네 개 자리는 골랐어. 이제 이 두 개, 사 두 개를 나열. 더 하시면 되겠네요. 5팩 얼마예요? 야, 답은 일단 그냥 계산해. 시간이 없어서. 야, 대표 기출문제 빨리. 어, 빨리 풀어봐. 풀어줄게. 보자. 자, 문제 읽으셨죠? 3 이하이면 나오는 횟수를 점수로 갔는데 그러면 1점, 2점, 3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오는 횟수가 4 이상이면 0점을 얻는데 야, 얘랑 좀 다르게 풀어볼까, 우리? 네. 일단 이걸로 풀고, 이거 설명해주고 다른 방식, 아니다, 시간 없다. 아니다, 일단 이걸로 그냥 빨리 풀게. 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해야 돼. 얻은 4 점수, 요거 4개의 점수가 뭐 0점 또는 1, 2, 3점 뭐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걔네들의 합이 4가 되는 순서상 A, B, C, D의 개수는 자 똑같이 합시다. 첫 번째 4 이상의 눈이 없나 안 나온 경우 안 나온 경우 0번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0점이 없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0점이 없는데 이 4개의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건 1, 2, 3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그 4개의 수의 합이 4가 되려면 1, 1, 1, 1 이것밖에 없다고. 그럼 몇 가지? 한 가지. 두 번째. 4 이상의 눈이 한 번 나오면 4 이상의 눈이 한 번 나오면 이 중에서는 0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럼 3개의 숫자의 합이 4가 나오려면 1이랑 1이랑 2랑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4 이상의 눈 몇 개? 3개. 3개. 그쵸? 4, 5, 6 중에 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야, 0, 1, 1, 2 나열하자. 4팩 나누기 2팩 곱하기. 그럼 그 뭐 나열이 된 게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다고 치자. 1 나와야 되는 거고 뭐 나와야 돼? 세 가지 끝. 이거 가짓수가 되는 게 되는 거죠. 여기에선 뭐 나타나? 1 나온 거고 2 나온 거니까 그냥. 자, 4 이상이 두 번 나온 경우를 봅시다. 4 이상이 두 번 나왔으면 0이 두 개. 그럼 C, D의 합이 4가 된다라는 느낌인 거니까 2, 2도 있고 1, 3 이렇게 있는 거죠. 자, 0, 0, 2, 2예요. 4팩 나누기 2팩 2팩 0022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다음 00은 각각 세 가지씩 됐죠? 더하기. 다음 13이에요. 역시나 4팩 나누기 2팩. 왜? 0 두 개 나열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다음 0, 0이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세 가지씩이고 1과 3은 그냥 1이랑 3이 나와야 되니까 끝난 거고 네 번째 4 이상이 세 번 나오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4가 되는 상황이니까 4팩 나누기 4 뭐가 없어? 아 4가 나올 수가 없구나 없는 상황 안 만들어지는 상황 그럼 얘들 다 더하시면 되죠 치고 합시다
예제 하나는 소리가 없습니다. 알아서 들으시길. 어? 나 예전에 한번 하나도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거라서 더빙을 할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 더빙 만들 수 있거든. 나 여기 프로그램이 안 했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자연수 x, y, z, w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x 곱하기 y가 5의 배수래. 그럼 x 곱하기 y가 5의 배수라는 얘기는 x와 y 중에서 둘 중에 한 놈은 5 자연수지. 잠깐만, 한 놈이 10 들어가면 나머지 111이네. 아, 또 그렇게 특징이 나오고 있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x와 y 중에 그래, 계산이 편하게 들어간 거야. 예를 들어서 x와 y 중에 한 놈이 10이면 곱해서 5의 배수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가 못 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5의 배수가 xy, x 곱하기 y가 5의 배수라는 얘기는 5, x와 y 중에 하나는 5의 배수라는 뜻이니까, 그치? 그럼 xy 중에 5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들은 8을 쪼개 먹으면 되는 거잖아. 자연수회로, 그치? 되게 쉽네. 근데 아마 못 푸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자, x 또는 y가 5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x와 y 중에 둘 중에 한 놈은 5여야 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5를 줬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5를 줬으니까 나머지 뭐 y 플러스 zw, x가 5야. 그럼 얘가 8이 되는 자연수회를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8 프라임으로 바꿔서, 그치? y 프라임, z 프라임, 오메가 W 프라임의 합이 얼마? 5가 돼야 되는 거죠. 3H5 또는 왜? 2여도 되지. 그럼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5의 배수잖아. 72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x 또는 y가 10이 되면 자연수회이기 때문에, 자, x가 얘네들의 합이 8. 아, 어? 어, 자연수회. 자연수회. 그러니까 하나씩 나눠 주고 나서. 자, x 곱하기 y가, 자, 5의 배수인데 x 또는 y가 10인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x가 10이라고 치면 y 플러스 zw 합이 3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가 10 골라야 되는 거죠. 자, 얘는 계산하면 72하고 똑같죠. 그럼 72는 76에 42 나누기 2니까 21 곱하기 2, 42. 2, 정답 44. 3번이 정... X도 아, 그거 안 했구나. X도 O, Y도 오면 X도 Y도 5가 되면 ZW 합이 3 돼야 되는 거고요. EH 3 OC 2 10. 어? 잠깐만. 뭐가 틀렸냐? 아. 아. 이거 H 틀렸죠? 자연수회라고 그랬죠? ZW의 합이 10, 아, 3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씩 주고 나면은 EH 얼마니? 1. 2. 정답 4번, 46이네요. 아이씨. 아, 아, 교집합 생기지? 아이씨. 아이씨. 이 안에 있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엑스도 와이도, 그렇지. 이걸 빼야 되는 거구나. 이 안에서 이게 5라고 계산된 거에는 X가 5인 경우, Y가 5인 경우, 둘다 5인 경우가 잠깐만. 둘다 5인 경우, 둘다 5인 경우가 이게 중복돼서 여기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빼셔야 돼요. 정답 2번 42니? 이항정리 눈의 중간고사 어디까지 읽었지? 외고? 조건부 확률까지? 이항정리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공식도 있고, 그치? 뭐 하키스틱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치? 파스칼 삼각형 기억하시고. 여기 다 나와 있죠?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황등식, 요거 전개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x6제곱이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앞에서 몇 차? 최대 3차. 그럼 뒤에서 3차. 두 번째. 왜? 3차 곱하기 3차는 6차잖아. 뭐가 A야? 앞에서 2차, 뒤에서 4차.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거 그냥 나오는 건 해라. 앞에 거 3차 계수 1이죠? 자, 뒤에 거 2x만. 2x-1의 4제곱을 전개한 식에서의 1반항을 찾자. 4, C, R에 2x의 R제곱, 마이너스 1의 4-R제곱. 근데 얘가 몇 차가 돼야 되냐면 3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R이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이고요. 여기가 3이죠. 얘가 바로 뒤에 있는 식, 2x-1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의 3차 항이 되는 거죠. 그럼 3차항에 계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뭐 나와? 마이너스 1의 1제곱 마이너스 나오고요. 또 2의 3제곱 8 나오고요. 4, 32 나오죠. 다음, 앞에 거 2차항. 3 곱하기 3 곱하기 x제곱으로 나오죠. 9 나오네요. 자, 뒤에 거 4차항. 뭐야? 2의 4제곱 16 나오죠. 암산으로 할수 있는 거 그냥 암산으로 하세요. 얘네 뭐야? 9 곱하기 16 빼기 2 곱하기 16이니까 7 곱하기 16이네. 76에 42 112. 자, 지금 저기서 보시면 A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CK예요. 근데 NCK, K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래. NC1, NC2, NC3, NCN까지의 총합이죠. 근데 우리가 NC0부터 NCN까지의 합에서, 그쵸? NC0부터 NC0까지의 합에서 NC0를 빼면 되는 거죠. 자, 얘가 뭐냐면은 2의 N제곱이죠? 1입니다.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AN이야.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AN 2의 n제곱 마이너스 1, a n 플러스 1.
분의 2의 n제곱 됐죠? 이거 무슨 이거 뭐야?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지수꼴이야. 지수꼴은 뭐하라고 그랬지? 등비 수열의 합 공식 기억하니? r-1분의 a의 r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게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야. 뒤에가 지수꼴이잖아. 그런데 그렇지.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부분분수꼴로 쪼개지는구나, 이거. 부분분수 형태로 정리합시다. 자, 얘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부분분수 가르기 합시다. 얘 빼기 얘는 2의 n제곱이 남아요. 얘 빼기 얘는. 그래서 2의 n제곱 분의 분자에 있는 거 저거 남아 있고요. 앞에 거 분수로 빼기 뒤에 거 분수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늘어뜨립시다. 1 집어넣을게요. 2 빼기 1. 1 집어넣으면 4 빼기 1. 4 빼기 1. 8 빼기 1. 또 16 빼기 1. 이렇게 나열이 될 거예요. 7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2의 7제곱 빼기 1. 2의 7제곱이 얼마니? 128이니? 128 빼기 1. 2의 8제곱. 2의 8제곱은 256. 256 빼기 1. 255. 괄호가 다 풀리면 지워지지요. 항상 살아남을 때는 대칭되게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했고, 정답. 1-255 분의 1, 255 분의 254가,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나오네요. 개념이 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걸 질문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는 나갑시다. 과제 그래서 단원 두 개 낼게요. 괜찮지? 하나씩 나가면 너무 느려. 그건 괜찮잖아. 일요일까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치? 또 과제 나갈 거야, 이번 주 일요일날. 너 그거 안 했어? 풀이 안 했어? 너 이번에 했니? 그 일로 하면 되겠네. 똑같아, 니네랑. 똑같이 나가서 진도. 자, 배반 사건이 뭔지 여 사건이 뭔지 기억하시죠? 배반 사건은 뭐야? 서로 소인 사건. 그치?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관계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관계야. 그런 것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은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사건.
그런 것을 여사건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사건은 배반의 관계 맞니? 맞아요. 여사건은 배반 사건의 하나가 되지. 배반 사건 중에서 하나가 여사건이 되죠. 문제 봅시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7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 시행에서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을 S라 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먹겠지. 그냥 7장 카드 중에서 한장 뽑는 거, 그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거라고. 자,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사건,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소수인 사건을 B 사건이라 했을 때, 표본 공간 S의 사건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와 X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먼저 집합으로 해보자. 3의 배수 1부터 7까지. 3, 6, 소수. 자, X는 A와 X는 서로 배반의 관계이다. 그러면 3, 6을 안 갖는다. 두 사건, B의 여 사건과 X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다. 그럼 B의 여 사건은 1, 4, 6. 됐죠? 그러면 X는 1, 4, 6 중에서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런 사건 찾아야 되겠네요. 근데 6은 안 가져야 돼요. 6은 안 가져야 돼요. A하고 배반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럼 1과 4 중에서 가져야 돼요. 그러면 골라보자. X의 케이스를 세보자. 잠깐만. 아이씨, 아래 더 있구나. X의 원소는 두 개래요. 그랬을 때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그럼 X가 어떠한 경우가 있죠? 1만 갖는 경우. 원소 두 개인데. 3, 6 빼고 아무거나 가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최대값, 합의 최대값 만들려면 7로 집어넣자, 그냥. 1, 4인 경우 해서 나오게 되겠죠. 뭐 사실은 이거 더 많죠. 뭐 1, 2, 1, 3, 뭐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합이 최대가 나오는 경우, 이건 1을 갖는 경우, 4를 갖는 경우, 1, 4를 모두 갖는 경우. 정답 이거죠. 4, 7. 합은 11. 정답. 나 그때 로또 된거 얘기했니?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로또 된 거? 당연하지. 5천원밖에 안 되지 무슨. 야, 1등 됐으면 여기 없지 내가. 내가 출근했다는 뜻은 내가 로또가 안 됐다는 뜻이야. 이번 주도 로또 살 거거든? 내가 출근 하나 안 하는 잘 봐. 네, 선생님 저희 고3인데 저희를 내버려 두고 학원을 그만두시나요? 로또가 됐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로또가 됐으면 바로 그만둘 거야. 로또가 돼도 선생님은 너희들이 수능 볼 때까지 수업을 할 거란다. 너희들의 수능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지. 수업할게.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다이러에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했는데 택한 수의 100의 자릿수가 1의 자릿수보다 클 확률은? 중복 허용이니? 오케이. 각 자리에 있는 수가 A, B, C, D라고 쳤을 때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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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모든 경우는 6의 4제곱까지가 되죠. 표본 공간입니다. 이게 NS. 100의 자릿수가. 100의 자릿수가 어디냐? 여기지. 100의 자릿수가 1의 자릿수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돌리구나 이제. 가짓수 어떻게 돼?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 끝나죠. 왜?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2개를 골랐더니 2와 5가 골라졌어.
그럼 100의 자리에다 누를 써? 5를 써. 여긴 누굴 써? 2를 써.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어떤 경우? 부등호가 만들어지는 경우. 여기 등호 들어가면 어떻게 고르는 거지? 그렇지. H로 계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몇 가지? 여섯 가지? 두개 골랐잖아. 맞아요. 여섯 가지. 그리고 여기도 여섯 가지죠. 그래서 6의 제곱. 약분되고 36분의 62. 65, 30 나누기니까 15. 3, 5, 15, 12. 12분의 5.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려고요. 쉬운 건 빠르게 해야지. 너 맞춰서 느리게 하면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지우야. 문제 읽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주머니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 자,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3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짝수이거나, 가장 이거나, 합사건인 거죠. 이거 합사건의 확률인 거죠. 자, 가장 작은 수가 짝수인 사건을 A 사건, 가장 큰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B 사건.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니? P에 A 합 B를 구해야 된다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PA, PB. P에 A 교 B죠. 이거 집합의 원소 그거. 뭐야? 합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구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권하니까, 이거나니까 이게 또는이거든? 또는이니까 합사건의 확률 구하시는 겁니다. PA 구합시다. 짝수. 자, PA 먼저 구하자. 가장 작은 수가. 자, 먼저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그쵸?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가장 작은 수가 짝수. 그러면 2인 경우. 2 뽑고, 나머지 여기, 2 뽑으면, 2 뽑고, 여기서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죠? 52. 가장 작은 수가 4야. 3개 중에 2개를 뽑으시면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수가 6이야. 말이 안 돼. 7밖에 없으니까. 더하기. PB. 가장 큰 수가 3의 배수. 역시나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가장 큰 수가 3의 배수. 누구냐? 6인 경우. 그쵸? 3의 배수 6인 경우,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 고르시면 되고요. 큰 수가 3인 경우. 1, 2. 동시에 꺼내니까 순서도 상관없죠. 한 가지. 됐죠? 빼기. 어때야 돼요? 가장 큰 수는 3의 배수이면서 가장 작은 수는 짝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있겠어? 가장 작은 거? 2. 가장 큰 거? 6.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만 더 뽑으면 3장 뽑는 거지? 그래서 3가지가 있고요. 또뭐 있어요? 4랑 6이야. 한 가지 있고요. 또 2랑 3이면 없잖아, 숫자. 그치? 케이스 끝. 정답. 어디가 곱했어? 지우야? 정신 차리고 보라고.
네가 안 재밌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좋아하시나 너무 조금이라도 내 탓인가? 네가 설명을 들었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케이스 나눠서 더 하고 개수를 직접 구하고 있잖아. 어느 고등학교에 서로 다른 6개의 수학 동아리가 있다. 두 학생 A와 B가 각각 이 6개의 수학 동아리 중에서 임의로 2개씩 선택할 때 A와 B가 선택한 수학 동아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적어도 6건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수학 동아리만 6개 있어? 미쳤네. 뭔 필요야, 이게? 하긴 뭐, 학점 쓰려면 이것도 좋을 수 있어. 됐죠? 합시다. 어떻게 되었대요? A와 B가 선택하는 거잖아. A가 고르는 거 6개 중에서 2개. B가 고르는 거 6개 중에서 2개. 근데 어떤 경우? 서로 다른 경우를 1에서 빼면 되는 거죠? 6건의 확률이니까. 서로 다른 거, 아예 2개 다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선택하는 거 62. 그럼 B가 선택하는 게42. 곱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62분의 42가 얼마지? 4, 3, 12. 12 나누기 30. 12 나누기 30. 5분의 1. 정답 5분의 4. 어? 5분의 2니? 그렇구나. 5분의 2. 1 빼기 5분의 2. 어머, 끝났죠? 여기까지. 그래서 대표 기출 문제까지 웬만하면 다 풀어라, 좀. 3스텝 거의 뭐 내가 풀어주긴 할 거야. 그지? 근데 읽어보고 공부잖아, 공부. 수능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도는 해보시고, 가져오시고요.